보시면은 골프공 이런 것처럼 골프채 골프공 있었다고 여기 얘가 알려주네요. 네. 어디 가나 얘가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는지 다 돌아갔어. 체크인 하지 않으면 모르죠. 아, 걔가 여기서 체크해서 여기서 떴구나. 그죠? 아까 그만, 그 아까 정혜 씨 아까 아,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 뜨는 거죠. 아까 그 뭐 정혜한테 하라 그랬어요. 아까 뜨다니 거를 대해서 네. 그 아까 아 그래서 한 시간 전에 여기 있었다고 뜨는 거예요. 여기 있던 다른 사람 두 명이 여기 있습니다. 예, 다 트윗 날려주세요. 트윗은 없으시죠? 우선은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시트가 있어요. 구글 시트라고 문서도구라고 해가지고 j.mp/2012라고 저 치고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시죠? 아, 원래 노트북이 없으세요? 네, 원래 그냥 사용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익스플로러 쓰지 않고 크롬이라고 써요. 크롬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롬. 인터넷. 네, 인터넷 사용할 때 익스플로러 안 쓰고 크롬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롬 까시는 거하고 한 키가 이제 내가 우리가 키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키맵 키거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가지고 쓰게 돼 있고요. 오늘 오실 때는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페이스북 이벤트, 그리고 이제 링크나우에 있는 오프로 브랜드 커뮤니티 영업으로 뭐 이렇게 있거든요. 신청을 하고 오시면은 좋죠. 과일 많이 갖고 가야 되겠죠. 다음 숙제 진짜 많이 보니까 진짜 많이 아시네요. 블로그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만 문서도구라고요. 구글에서 주는 문서도구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객관리도 해주세요. 해야 되나? 아무도 안 오시죠? 그러네요. 두 분 오신다고 그랬는데.
은주씨하고 은주씨 친구가 수원에는 도착한 것 같은데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네, 괜찮지. 네. 수희 선생님 다 하셨나요? 네. 그, 요 내용이 병원 서비스 산 협회 협력센터 하고 이제 오늘 배울 거 페이스북 위주로 이제 할 거고요. 이제 멘션은 제 아이디는 adland0226입니다. 혹시 트위터 해보셨나요? 처음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SNS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트위터 날려서 네, 팔로잉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하고 오늘 내용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트위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도 없으신 거예요? 트위터도 네, 아직. 대표님. 근데 저렇게 안 보면 그냥 적게 보이는데.
맛있으면 있죠? 시트에다가도 새로 등록해드려야 돼. 원래 해줘야 되는데 해주세요. 이름 성함하고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여기 그럼 54번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시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나이는? 신나는 것도 뭐 진짜 하고 있잖아. 세상에서 익숙해서
왜냐면 거기 좀 넓잖아요. 하여튼 여러 명 있으니까 그쪽 중심이 다 있거든요. 원래 트윗에 날리면은 사진과 같이 날려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좀 알릴 수가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자 보는 것보다 사진을 많이 보면은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아, 좀 들리셨나요? 아니, 다 했어요. 오늘은 페이스북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다 되는지 페이스북, 뭐 좋아요부터 댓글 달고 공유는 어떻게 하고 친구하고 관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런 위주로 지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지금 전 세계 6억 명이 가입돼 있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그런 사이트고 국내에서는 350만 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혹시 그 가입되어 있는 걸 잘 알고 있으세요?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8억 명 넘었고 지금 국내
일본에서는 아, 570만 명인가요? 네, 더 많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연락하지 못했던 학창 시절의 친구들, 예전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연결합니다. 똑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스북? 그게 뭔데?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은 똑똑한 인맥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가 현실과 다름없는 친구들을 온라인상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며, 페이스북은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나온 학교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최근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아내어서 새로운 관계를 추천해줍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프로필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필을 바탕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페이스북은 그 신뢰를 전제로 관계를 찾아낸답니다. 솔직하게 프로필 작성을 마쳤다면 페이스북은 신속하게 쳐지나갔었던 인연들과 그 친구의 친구를 찾아줄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지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오래된 친구처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이렇게 태그를 달아주면 태그를 통해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던 또 다른 인맥과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인맥 서비스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일일이 친구들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해야만 했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친구들의 이야기, 관심사들이 모두 나의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답니다. 웹 표준을 바탕으로 한 페이스북은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소식이나 댓글, 사진, 동영상 등을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버튼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건 페이스북의 소셜 기능입니다. 업데이트된 친구들의 소식이 정말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일일이 댓글 달긴 좀 귀찮지 않아요? 그럼 라이크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이크 버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쉐어 버튼은 말 그대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손쉽게 자료를 옮기거나 뉴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강화된 그룹 기능을 활용하거나 내 관심사 중심의 페이지를 만들며 단체나 캠페인 등의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활성화된 페이지는 그 성향과 맞는 친구의 친구에게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단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페이스북의 이와 같은 기능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오픈 API에 있습니다. 오픈 API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소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CNN, 뉴욕타임스, MSN, 야후, 트위터, 다음 한메일 등 전 세계 10만여 개의 웹사이트들과 연동되죠.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은 우리에게 보다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짜잔! 이건 페이스북을 활용한 자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은 누구나 쉽게 지정된 비영리 단체에 소액을 기부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2010년 현재 1억 1900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27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어때요? 놀랍죠?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최근 이러한 여론을 인지한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공유 관리 기능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내 정보는 스스로 보호해야겠죠? 페이스북은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낯설면 어때요? 미처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던 인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해보자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가입부터 하셔야 되겠죠? 혹시 가입 다 되어 있으시죠?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셨대요? 네. 가입하면은 우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가입하기 위해서 이름하고 이메일 그리고 그 대인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메일로 내가 등록한 이
인증 메일이 갑니다. 그 인증 메일을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을 뜰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필을 채우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자기의 사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으셔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속이나 경력, 그 연락처 등도 같이 있으면은 그분하고 좀 대할 때 좀 빠르게 또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정 설정인데 URL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내 소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안에 지금 역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체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소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 소개해드라고 혹시 사진 없으시죠? 지금 사진 찍으신 다음에 조금 올릴게요. 올리고 나서 출연 바쁘시더라도 지금 오셨는데 지금 하시는 게 낫죠? 네. 네, 사진 있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 찍어도 돼요? 네. 비타민 있나요? 네. 얼굴이 있으셔야지. 그냥 오셔야지 얼굴. 친구를 안 해줘요. 근데 또 다른 친구인 거야. 친 사람들 관계를 있는 친구를 안 해줘. 그 사실 제일 좋은 거 네, 예쁜 사진 있으시네요. 잘 맞는구나. 아니, 얼굴 너무 크게 나. 아니,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장기 아니야? 네, 네 이걸 하시죠, 이거 하시죠, 이거. 너무 이 남자가 찍어주면 됐다. 오, 괜찮네. 이걸 한 다음에 혹시 이메일 쓰시죠? 네.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페이스북으로 바로 오세요. 프로필 사진입니다. 내 사진. 네, 내 사진. 진출하지.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랑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쵸? 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변경하셔가지고 밖에 빠져있죠? 다른 아이콘이 다른 아이콘이 꼭 누르면 빠지거든요. 그만 누르면 나중에 채워주세요. 네, 아니, 네, 이거 자체가 보고시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까지나. 알겠습니다. 저 옆에서 컴퓨터로. 네.
권선구? 무슨 동? 네? 네? 무슨 동에 살아? 여기 권선동. 그냥 오셨는데 사진 한 번쯤 올리시면 좋잖아요. 손목 차려 거예요? 잘 들어가 보시죠. 실제야 실제 소원이면 소원이면 네. 소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쓰죠? 축하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으셔도 여기 있는 것만? 아, 제가 봐야지 올려드리죠. 하나의 변경이 될까요? 그냥 일단 해볼까? 지우지가 익숙하지 않은데. 병원에 근무하세요? 사진이 잘 보일 수 있는 사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남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거. 핸드폰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진이나 오디오 쪽에 관련되어 있는 유니폼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진이 들어가면 좋죠.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서 막 이제 최전 배경 위주보다는 인물 위주로. 좋아하는 글 같은 거 있으실 거잖아요. 너무 많죠. 난 내가 좋다고 이런 거. 나 최고다 이런 거. 어떻게 나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나한테 좀 미미하네. 그렇죠. 나중에 하시면 돼요. 아, 근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해내다 미치는 거 같아요. 신고하셨어요? 어, 저 신고 안 했나?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요? 지금 평범하면서 친구하셨나요? 그렇게 다니면서 학력이 가고 자격이 되고 막
자기 얼굴로 가고 싶거나 여기로 자기 얼굴 친구 가족들도 그러니까 아까 그 단위로 해야 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친구가 없잖아. 여기다가 자기야. 우리 여기 떠야 된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소 말고 어디 지역까지만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이게 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주에 사는데 문발리까지만 해주고 뒤에 주소는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는 사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거 뭐 트위터, 네이트원, 뭐 스케이프, 스케이프 뭐 이렇게 쭉쭉 써놓으시면 좋죠.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 웹사이트 이메일도 이런 거 봤어요. 페이스북 이메일부터 해가지고 뭐 네이트까지 딱 적어 주시면은 좀 다른 분들보다 아 많이 좀 꽉 차 있으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자기가 이거를 비즈니스용으로 쓰시고 싶어요. 수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 게 좋은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역이 어디가 좋은 건지 다른 거는 추가하는 정도가 좋은 추가 누르면 1년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하고 주문 누르거나 출신지가 있지 다 쓰시면 돼요. 수원이 완전 좋죠. 대왕형이면은 트위터 다 들어가세요? 네.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 대왕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메이션에서 보냈다 하면은 답변이 오잖아요. 메시지로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니면 영능 보고 호시라고 하시면 이때 것 이때 것 상태하고 예 이런 번호는 모르시면 되세요. 자기는 친구들이 필요한 거 많이 친구가 알면서 젊은 사람이 그런 같이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자 그리고 나서 그 계정 설정에 가시면은 그걸 이제 설정을 다 해주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정 설정이란 부분이 있대요. 그 우측에 맨 끝에 보면은 세모 거꾸로 된 세모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은 계정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로 우선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면은 사용자 이름이라고 해서 URL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실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내가 그 페이스북 URL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추후에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 URL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있는 거를 그 보면은 중간에 인증하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본인의 아이디나 그 내용을 쓰고 그걸 하고 연결하면은 본인의 URL이 생기죠. 지금은 없으셨어요. 안 만드셔가지고 그거 입력해 주세요. 페이스북 아이디 올 겁니다 이제. 전략 같은 게 제가 해주면 실무적으로 정말 아프시는데 옮겨가는
페이스북에 누구 했다고 그것도 괜찮은데요. 페이스북 네. 뒤에다가 만드는 거 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다가 그 주소를 넣게 되면은 페이스북 주소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페이스북에 오늘 아 나 페이스북 주고 가르쳐 주시면은 다른 분들하고 친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거거든요. 네, 밑에 보면은 개인화를 이용하시고. 그걸 안 해가지고 친구랑 너무 만나기가 힘들 거예요. 그거 안 하셨어요? 네. 하셨던 것 같은데? 응? 아니. 그러면 일단 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와서 저를 찾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친구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여기 부분에 지금 네.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맨 밑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com 플러스 너브엔에스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지금 활성화가 되신 거라면 다시 요구하면 되고 그렇고 저 주소를 밝혀주면 사람들이 찾기가 쉽죠. 사진하고 좀 소개하고 이런 게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내가 만났던 분이구나 하고 딱 확인이 되는 거죠. 사진을 계속 꼭 내셔야 돼요. 카페 친구들을 찾아오고 싶은데 제가 찾는 길을 제대로 못 가지고 그 주소를 해야 돼요. 근데 예 안녕하세요. 오. 네, 우리 제일 잘하시는 옆에 앉으신 분.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요 있죠 FB 줄여가지고 fb.com/awareness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가르쳐주셔도 돼요. 네. 왜냐 길게 쓰면은 복잡하잖아요. 이제 자기 거를 fb.com/awareness 자기야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어. 그거 적는 거 안되겠다. 비밀번호를 적어주고 주소는 여기가 잡는다거든? 그리고 나서 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타임라인이 안되어 있으실 거예요. 타임라인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요. 시키는 방법이
커버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대문식으로 뭔가 이제 사진을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보고서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일대를 타임라인이라는 개념을 해서 내가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 BH의 타임라인인데 내가 언제 어떤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쭉쭉쭉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추억을 만들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나 소식 관심사들 나눌 수가 있어요. 친구를 맺으세요. 많이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옆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디서 꼭 어디서 나쁜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지금 계정 설정하고요. 자기 친구를 사귀는 건 이겨봐. 자기 날 때문에 저희 쪽 건물하실 때 대부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래서 제가 주목하는 게 많이 본인 학생? 예, 진짜 행복하는 부자 선생님일 거예요? 왜 안 되죠? 아니, 바뀐 것 같은데? 네, 그거 네? 이게 지금 사진을 올리셨으니까 할머니 어디 있을 거네.
잘 꾸며주셔야지 대문을. 또 우선 타임라인에 가시면요, 타임라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타임라인은 이름을 클릭하시면 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하셔 보면은 그 밑에 이렇게 상태, 사진, 장소, 중요 이벤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다가 내가 오늘 상태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부분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하면 그 옆에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진에 사진첩이나 그냥 사진 올리기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상태 부분 플러스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장소까지, 장소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벤트로 해가지고 장소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넣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은 사람 표시 있고 플러스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나하고 친구하고 같이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있다면은 구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구 된 분들을. 그러면 요거 클릭해서 이름을 찍게 되면은 밑으로 친구가 이렇게 뜹니다. 뭐 클릭하면은 같이 들어가게 하는 거고, 그 옆에는 시간, 그러니까 날짜. 오늘이면 오늘 날짜를 더 넣을 수가 있죠. 이게 왜 있냐면은 간혹 지났어요, 시간이. 오늘은 오늘 누가 되는데 전에 뜬 거가 있는데 타임라인에 올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요 날짜를 그
기재를 하게 되면은 그 타임라인 위치로 쭉 가가지고 살인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장소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공개할 수도 있고 뭐 제한되게 공개도 할 수가 있어요. 좀 사적인 거는 요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요 게시를 누르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게시가 되는 겁니다. 얘가 한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또 뭐가 나오는지 가서 이름도 한번 쳐보고 또는 이렇게 옆에 이제 함께합니다 같이 이렇게 뜨거든요. 똑같죠? 저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모두 여성인데? 네? 전 모두 여성인데? 전혀 모두 있어요? 여성 남성으로 모두? 무조건 이해되셨죠? 네. 해보셨습니까? 누가 메시지 보냈는데요? 제가 한번 찍을게요. 그러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럴 때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 수면 좀 누구예요? 우리야 놀랐어.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게 학생들은 다 나한테 우기하는데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더라고요. 이만한게 아는 사람이 한 번씩 해보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 스토리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죠. 정립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주연 센터장님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겠나. 또 특이하게 또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쪽에 뭘 하고 있나라는 어떤 궁금증을 좀 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위주로 많이 하시니까 강의 사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대한님이 좀 잘한 것 같아요. 강의를 한다는 모습이 다 자기 사진까지 들어가고, 또 프레젠테이션 하면 볼 게 소셜 청년 이대한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뭔가 좀 자기를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여기 거기 이제 타임라인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그냥 그 페이스북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피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피드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답변하기다 타임라인을 하는 게 있고 뉴스트림은 이제 나의 그룹이나 친구 친한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나 사진 그리고 질문 같은 거를 같이 올려가지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뉴스피드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네, 화면에 여기 실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게 좋은 게 그 아까 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거 사진하고 이제 이벤트 같은 건 올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되게 좋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민을 안 하고 뭐 질문을 눌러가지고 달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좀 네, 이렇게 뜹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친구들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단발, 머리 짧은 머리 예쁜 친구들이 많아온 뒷머리가 어울려고 하는 거예요. 딱 보면 그쵸, 저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니까 되게 뒷머리가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지금 뉴스피드거든요. 여기다 이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어요. 사진하고 그래서 좋은 점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뉴스피드는 친구를 맺었으면 친구분들의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어요. 친한 친구들을 해가지고 많이 관계 형성했던 분들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클릭만 모으죠.
있고 추가에 맞는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또 가장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들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죠?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개.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친구가 나를 친구 요청할 때 여기에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 1이라는 거나 뭐 2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두 번째는 메시지. 내가 친구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뭐 누구세요? 라고 보낼 수도 있고 요즘에 뭐하고 있니? 그 부분은 다른 친구들은 못 봐요. 둘이만 볼 수 있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하고 친구나 그룹에 가입돼 있으면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표시가 나오겠죠. 업데이트 된 게 뭐 3건, 4건, 5건 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요거를 요 세 개를 표시로 좀 체크해가지고 그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면서 강제 영상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부분에 보면 이제 뉴스피드 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뉴스피드.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은 우선순위로 나오는 거고 뉴스피드는 친구들의 소식 같은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메시지도 이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공지를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공지를 많이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룹이나 본인이 뭔가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뭔가 다가를 하던가 뭐 그런 모임을 했을 때 이 이벤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친구들한테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에서 쭉 있는데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을 즐겨찾기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작성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이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그룹이 있어요. 그룹에 돼 있으신 분들은 이 그룹 보면 우측에 이렇게 연필로 돼 있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위에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브랜드 커뮤니티부터 해서 쭉 해서
SNS 강사 모임까지 해서 시리얼 찾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밑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숨겨지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주 가는 그룹이나 내가 운영하는 그룹은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즐겨찾기도 여기 클릭을 해셔가지고 즐겨찾기 다시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순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내가 여기 뉴스피드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누구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정수연 뭐 정수정 센터장님 있다면 이렇게 골뱅이 치시고요. 정수정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정수정님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여기 보면은 6이라고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인과 SNS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를 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추가할 수 있죠.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뭐 지디아님도 있고 뭐 센터장님도 있고 뭐 대표님도 있고 하잖아요. 뭐 여기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정보 요청을 해서 한 분 그리고 뭐 이대환님 해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누구누구하고 함께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함께라는 문구가 뜨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료 프로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장소까지 이렇게 같이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모모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게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게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정수청 센터장님 그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가시면 이제 언급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문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밑에 이제 좋아요도 있고 댓글 달기도 있고 공유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해주게 되면은 내가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아 이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좋구나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 정도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 하고 조금 더 여기 보면은 바로 이대아님이 댓글 다셨네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도 또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유도 할 수가 있어요. 댓글도 달 수도 있고 근데 댓글 달 때 뭐 이렇게 해서 저도 강의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밑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시프트 누르고 엔터를 치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프트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주바꿈을 할 수가 있어요. 엔터 누르면은 그냥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 엔터 누르게 되면 주바꿈에서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쓰는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본인의 가입된 그룹이나 본인이 개설한 그룹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친구의 답변하게도 보낼 수가 있어요.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보면은 타임라인 내 타임라인에다가 보낼 수도 있지만 뭐 친구 타임라인에도 보낼 수도 있고 그 그룹이나 페이지에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뭐 내용을 작성한다면은 그거를 작성한 내용을 여기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볼 때도 사진 같은 거 업데이트 이렇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떴다 사진이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시 있으시죠?
요거는 다음 사진으로 가는 거고, 루트레인 거는 사진 이전의 사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ESC는 사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죠, 아시면은 그냥 쓰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우측 좌측에 바로 보시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부분에 보면은 페이지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 없나? 없겠다. 카페보다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컨텐츠를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생각, 이제 홍보용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룹은 그 안에 사람들이 하고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연결하신 다음에 만들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검색이 나와요. 전체 페이지는 없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도 안 해봤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을 했다. 설치인이나 이런 거 페이지 만들어주세요. 클릭 하시면은 혹시 하시는 일이나 따로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있으실 거잖아요. 아니면 뭐 네이버 같은 거 있으면은 네이버 같은 거는 컨텐츠를 이제 모아놓는 개념이 있는데 페이지도 그런 개념이에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이 광고 같은 걸 이제 페이지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놓고 당연한 어떤 브랜드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보이는 네트워크 만드는 만들어서 이 사람들뿐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알리고 싶다 싶으면 페이지로 가는 거고. 네, 무조건 페이지로 가는 거죠. 만드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페이지 만드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부스님 좀 페이지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거요? 다음에 하면은 다음에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온 거 지금 해놔야지 그 상태가 오래 가요.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지 페이지를 다 오늘 같은 거 조금 필요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오늘 간 사진들이 크게 나와요. 아니 그 페이지를 제일 꼭 보여주세요. 잘하셨네요. 조금 해놨거든요. 잘하죠. 그 페이지 이거 원래 처음 페이지 딱 하면은 그건 다 네? 처음 페이지 오실 때 그거 나와요. 그거 저기 먹었죠. 100명 되기 전까지 100명 넘어가면 안 했을 때 처음은
그게 나와요. 그 허상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게 처음으로 한번 찍었다는 거니까요. 그럼 진짜가 돼야 돼. 그게 아마 우리 컨텐츠에서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교육과정 안에 있어요. 아우마. 근데 데려와요. 이거지? 교육과정. 이거지 선생님. 작은 건데? 이 회사 교육과정. 슬라이드 교육과정. 컨트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좋죠. 본인도 이제 아까 거기서처럼 스테이지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꼽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기억이잖아요. 이제 내 블로그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잘 만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셔야 되잖아요. 지금 만들라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페이지는 하나 만들고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인 거부터 만들고 추후에 회사 들어가게 되면 회사용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니까 이거 해주신 말씀. 이름이 지금 되는 거네. 이제 선택하고 도시가 아이덴티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 저희 홈페이지 생기잖아요. 어떤 칼날과 같고 나중에 갖고 있으면 경기도 그거 선택을 선택해야 돼. 본인이 이제 자기 정도 어떤 거로 어떤 진행으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회사 좀 오세요. 신나시고 여기 가면 바로 만들어져요.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똑같이 일단 계속하면 일단 넘어갈까요? 나중에 사진 사진이 없으세요? 지금 초대해서 나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좋아요 할 수 없으니까 크게서 좋아요 해주세요. 페이지가 불편하게 클릭을 해야 된다는 웹사이트 만약에 이제 본인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를 여기서 추가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가 완성이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름을 넣었어요. 페이지 만들기에 넣어줘가지고 이 페이지 어떤 용도로 만드셨나요? 뭐지? 수제라도 써보죠. 대한민국 사람 먼저 한 거다 아니면 페이스북은 다 세계인 분들이니까 연락을 해줄 거면 이거 찍으면 정하시는 분들 이거는 실제 한글이 맞는지 이런 것도 크게 찍으면 그거를 쓰죠.
좋아요. 강의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검색하지 않고 그냥 누르면 나중에 편하죠. 좋은 게 제일 좋은 것도 쪼주면 세트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띄어만 좀 주세요. 학원도 우리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 한 명만 좀 끝내놓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아까 그 교육 행동을 보면서 네, 기본적으로 많이 찾는 거 있잖아요. 문서표, 문자표 뭐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쓰시는 거 있으시면은 앨범은 사진을 웬만하면은 회사사로 해가지고 자기가 쫙 찾아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 싹 할 수가 있어요. 얼굴 또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얼굴 이런 거 딱 해놓으면은 얼굴 사진만 확 찾아요. 아니요, 컴퓨터에 있는 것 자체가 찾는다니까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사진은 사진 딱 찾아요. 피카사를 따라가는 거죠. 저는 그거마다 이제 피카사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지금은 제가 근데 이게 사도스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가야 돼요.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좋은 게 나오려고 하는지 없어지려고 없어진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좋아해줄 사람한테 그렇게 보내지니까 아는 사람한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연을 하고 사람이나 가면 그럴까요? 성형 가세요? 성형 비타민? 맛있겠다. 또 다 만드셨네요? 페이지? 페이지 다 만드셨죠? 다 만드셨네? 그래서 네, 주목해주세요. 페이지를 꾸미려고 하면은 페이지 자체에 앱이 있어요. 그 이제 이런 되게 많은 앱이 있는데 뭐 유튜브나 뭐 유스트림 그리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뭐 HTML 뭐 그런 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페이지에 삽입을 해가지고 소개도 할 수가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 사진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 같은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가지고 찾으셔가지고 해주셔야지 그 우리 센터장님이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가지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페이지를 잘하신 분들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앱 정보가 우측이든 밑에든 나와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들어가가지고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거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거를 이제 했던 어플이었는데. 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해가지고 막 그 박물관의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앱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메모해놨다가 집에 와서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치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치시면 뜹니다. 앱이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진이 좀 많으셔야 돼요. 아 사진이 아니 그렇죠. 친구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멋지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그룹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룹은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쭉 밑에 내려가시면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 밑에 그룹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룹은 자기만의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 새 그룹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제 그룹 이름 붙이고 그리고 멤버 관리할 수 있는 멤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공개나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공개로 이제 선정해 놓으시고 안 되게 하면은 그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부분이요. 이제 여기 로고를 좀 넣어주셔야 되고 옆에 보면은 멤버가 있고 멤버 밑에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란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 맺으셔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고 있으실 텐데 이 그룹에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납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그룹에 친구들 추가라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친구 이름 치부하면은 납치해서 이 그룹에 소속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간혹 이제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이 보시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납치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선별 잘 하셔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페이스북에서 네, 여기다가 RSS
네이버에다 글을 쓰면 이 내용이 내 답변하기도 거의 생성이 되는 거야. 그 내용 그대로. 네, 이게 됐어요? 네, 지금 좀 봐가지고. 아, 되셨어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면 앱 바로 가서 해가지고 앱을 가는 거야. 네. 뭐 부르고 있으세요? 부르고 하나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걸로 했었네. 그 피드, 네, 피드 URL하고 소스 URL을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우리 그 블로그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블로그 있으세요? 블로그 무슨 블로그예요? 네이버. 네이버. 저거 뒤에만 하면 되겠네요. http 콤마 슬러시 2개 그리고 블로그 .naver.com 슬러시 아이템 주시면 돼요. 저 똑같이 쓰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좀 이해 되셨어요? 저거는? 저 블로그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뭐 다른 블로그 말고 다른 내용 올리는 거라고 올려 내용 있으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이 내가 거기다 이제 포스팅을 했다 하면 그 내용을 또 같이 페이스북에도 같이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올라가요. 공부에 대한 부분은 RSS 그래픽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하나만 쓰면은 그게 다 공유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써가지고 그게 이제 블로그 만드시고 하나가 될 때 블로그에다 쓴 거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나중에 하지 그 너무 내용이 페이스북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쭉 봐주세요. 그 다음 네이버? 네. 네이버. 네. 맞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맨 위에 보면 네이버. 누르시면은 내가 블로그에 해놓은 내용이 같이 이제 그 내용도 페이스북에 가져가요. 네, 된 겁니다.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나요? 네, 여러 개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제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의 시대이다 보니까 어플 자체가 페이스북 어플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나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갔을 때도 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그냥 보시면은 타입이 론 타입으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또 이거 클릭하시면은 그룹이나 직결찾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벤트하고 이런 내용을 쭉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친구 추가한 거, 그리고 메시지, 요거는 이제 친구들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뜹니다. 인기 소식이나 최신 거를 선택해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름하고 루스피드부터해서 메시지, 친구, 그룹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근데 뭐가 앱이에요? 앱이 아닌가요? 저 그냥 모바일 화면이죠. 네, 모바일. 모바일 앱, 페이스북. 모바일, 저건 앱, 저건 앱이 아닌데? 뭐라고 하나요? 그냥 모바일 화면이라고 하고 앱은 따로 있거든요. 잘못 썼네요. 페이스북이라고 해야 스마트형 페이스북.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냥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또 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뭐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다, 잘 모르겠다, 없으신가요? 아니요,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하는 게 그룹에서 그룹에서 하는 거죠? 네, 페이지 한 다음에 그룹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거 나서 연동하는 거. 똑같이.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여러 개면, 그룹이 여러 개면, 아, 설정 돼 있는 건 모르겠구나. 네.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후기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의료상영 연구 모임하고, 블로그 클럽하고,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개인 블로그가 있으면은 블로그에 하나 포스팅을 해놓으시면 그 블로그 내용을 그냥 공유만 해놓으시면 되죠. 그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왜 포스팅을 해야 되냐면은 이런 내용을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캡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교육받은 게 이제 머릿속으로만 있게 되면은 이 용량이 오늘은 있지만 내일 지나면 또 50% 40% 30% 계속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커넥트,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이제 브로깅을 하시는 거죠. 메모화 해 놓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커넥트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 놓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뭐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 좋았습니다, 어떤 그런 커뮤니티 할 수 있게 셀레브레이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포스팅을 해 주시는 게 후에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예로 그 어떤 아마추어 사진 작가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풍경 사진을 이제 브로킹을 해하셨단 말이에요. 브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공개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댓글도 많이 달고 트래픽도 해주시고 의견도 달아주고 막 해서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단지에서 아 이분이 좀 인지가 있고 해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그래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전시함으로써 어떤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다른 일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 연결 문의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아 단계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 프로필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부분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제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그 외에 뭐 포스케어 뭐 되게 많은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안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나에 대한 프로필을 확실하게 채워놓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그룹에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귈 거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면은 오프라인 모임도 갈 거잖아요. 그럼 그 계기 안에서 친구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결을 하는 거예요. 친구도 맺고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모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의사생협에서 모임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은 내 모임을 해서 이 어떤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뭐 책을 출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좀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울타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선 제가 거의 어떻게 쓰는 위주로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셔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하는 일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선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보죠. 이게 되게 좋은 건가? 조금 뭐죠? 이게 검색을 하면은 다 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시간이 쭉쭉쭉 떠요. 신기하게. 뭐죠? 건강. 그래서 포스트된 내용이 이렇게 뜨잖아요. 보이시나요? 오늘 1월 2일 날 했던 내용이 이렇게 다 떠요. 간단히 뜨고. 건강한 사람들도 바꿔서 사람들도 2일 날 사회가 했던 게 네.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픈되어 있는 공짜로 내가 포스팅을 하다 함으로써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요즘에는 클로징돼서 안에서만 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 공감도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공짜로 또 광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건강하고요? 건강한 사람들. 사람들? 아 지금 제목 말하는 거예요? 포스팅 제목? 네, 포스팅 제목이나 뭐 아니면 그런 그런데 이런 관련된 게 이게 뜨죠. 근데 무슨이에요? 제목을 모르겠는데요. 계속 바꿔가지고 이름 제목을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날라간 것 같은데 다시 아니면 그냥 SNS 네. 아니 이준원 하면은 네 태그로도 다 보세요. 이준원 하면은 이렇게 뜨잖아요. 네. 보면은 박민정 씨가 올린 내용하고 제가 올린 거하고 메디인에 올린 거 이렇게 쭉 뜨잖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게 다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 인터넷 마케팅에서 광고도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건 없잖아요. 네, 아니, 대형 회사는 시간을 오래 걸리죠.
후기가 계속 올리세요. 그냥 끝났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요. 계속 올리다 보면 그게 계속 컨텐츠가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시니까 좋으시겠죠. 계속 찾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것도 오셔가지고 올린 거 사진 이런 거 같은 거 올리시면 좋습니다. 자기 전에 아까 어디 전화했던 것 같은데 아까 화상캠 화상 키보드? 그거 열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여기 원래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없으면 되라고 떠져요. 이게 그러면은 약간 엉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약간 안 되는 티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승철 씨는 편집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는 글씨 써서 등록했는데 네. 틀린 글씨 있어서 바꾸고 싶은데 아, 그 바로 틀렸으면 바로 부자돼서는 가능한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삭제돼야죠. 그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어요. 띄워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키보드로 뭐 설명하는데 굳이 가사 안에도 이 부분에 뭐 컨트롤 누르시고 뭐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은 좀 강조할 수 있게 동그라미가 커졌다가 작아지면 컨트롤 누르고 같이 막 네,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설정하면 되고 요 키보드는 지금 안 돼요. 알려지 편하게 네. 그래서 오늘 배우고 싶은 걸 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 초밭에 열 대지가 오늘 날짜가 있거든요. 점선을 여기 프로필에 잘 채워주면은 또 받아요. 프로필이나 그 친구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무료 사업에 한번 댓글 한번 가세요. 네? 오늘 배운 후기 배웠습니다. 가셔가지고 후기야 후기 좀 해요. 후기. 뭐 따로 배우고 싶은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요? 네. 아니 이제 페이스북 보는 거니까 크롬 한키 여기 1일 써 있는 거. 1일은 한키하고 크롬이 깔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1일이고요. 네,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트위터 사진 다 올려주세요. 트위터도 같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트위터 사진 좀 좀 네. 올려주세요. 아까 다 했잖아요. 트위터에 어 하세요. 페이지. 네, 우리가 페이스북을 다 줄여서 네트워크 1.com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좋아요가 18명 이상 돼야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URL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확인이 되죠. 아, 이분이 아직 좋아요가 몇 명이 안 됐구나 라는 걸 바꿀까요? 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네, 바꿔가지고 하셔야죠. 받으면 계속 하면
서로 판로가 타고 있는 거지. 인정하고 다시 만나는 거야. 페이스북에 제가 트위터 한 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면은 제가 트위터 날리면 페이스북에 같이 그냥 가요. 그래서 보시고 그것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본인 이거 되셨나요? 트위터? 트위터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아 지금 여기다 남겼고요. 네. 트위터 갑니다. 사진 또 언제 이렇게 찍으셨어요? 오늘 회제 세시한 거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간식 먹고 가세요. 네.
같아요. 저는 한국인보다 어디서 있거든요. 레이스전이요. 아. 다음 주 오실 거죠? 어쩔 수 있으면 하나 주세요.